할렐루야. 오늘도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멘. 또 말씀을 서로 질문해 주시면 답해 드릴 시간 되겠습니다. 누가 좀 질문해 보시죠. 제 목사님, 요한계시록 13장에 666표가 나오는데 이게 진짜로 손이나 이마에 맞는 건지 아니면 상징적인 건지 궁금합니다. 아, 네. 요한계시록 13장 예, 나와 있는 그 14장도 나옵니다. 666인지 짐승표가 나오는데 이 부분 가지고 많은 목회자님들도 지금 좀 많이 혼란스러워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로 문자적으로 손과 이마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상징인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요, 많은 분들이 666표를 이제 바꾸더라고도 했다가, 신용카드라고 했다가, 그게 이제 없어지니까, 저거 있죠. 그 뒤로 지금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이 칩, 생체 칩 집어넣은 거. 베리칩. 베리칩이라고 하죠. 베리칩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그, 위생선이 있어요. 보건위생서. 그쪽에서도 막 무슨 그쪽에서 일하는 분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동영상 찍어가지고 팡들 나와있고, 베리칩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엄청 엄청 많이 지금 깔려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이들이 혼돈 가운데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은 진짜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들입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로 맞는다 보면은 좀 성경적이 아닌 것을 오늘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경으로 돌아가서 봐야 돼요. 사실은 맞고 안 맞고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문제지. 아멘. 아멘.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안 받느냐 못 받느냐가 문제지. 뭘 그걸 뭐 손에다 맞으면 어떻고 안 맞으면 어떻고. 사실은 이거는 이제 부차적인 건데, 그래도 자세히 오늘 알아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3장, 이제 11절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으로 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며칠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를 읽으셔야 되냐면은 이 666에 대해서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아,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아 그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하면서 이제 666에 대해서는 다 읽었습니다. 내용을. 근데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마에나 손에다가 666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자,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이거야. 누구를 대상으로. 안 믿는 자를 상대로 하느냐, 믿는 자를 상대로 하느냐. 이 대상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뚱그룹 잡듯이 666 맞지 마라 이래 보여.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666 안 맞으면 주님 오실 때 만날 수 있나? 이거부터 해결받아야 돼. 잘 보세요. 자, 내가 그럼 666을 안 맞았어. 안 맞았다고 해. 666표가 있는데 안 맞았다고 해. 그러면 주님 오실 때 내가 만날 수 있느냐 이거야.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그렇지. 아, 아주 똑똑하다. 역시 아까 기타 이렇게 해주면 이게 흔들흔들 되네. 이게. 맞아. 666 안 맞았다고 해가지고 구원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으려면 뭐를 받아야 되느냐? 777을 받아야 돼. 777.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사가 내 짓고 666 얘기하는 인간들은 엄청 많아. 왜 내가 인간들이라고 하냐면은 목회자님들한테 참 뭐라 거기도 뭐 왜냐면 동영상이 지금 한국만 나가는 게 아니고 외국에 있는 지금 러시아 이쪽에서도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보고 계시더라고. 왜 심한 소리 하냐면은 666은 전하는데 777은 있는지도 몰라. 하하하, 이게 참. 문자적으로, 이게 666은 나와 있는데, 문자적으로 777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야. 실제로 777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있어요. 자, 666을 손이나 이마에다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777부터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지? 주님을 만나려면은, 뭐를 맞아야 돼? 777. 666 이기는 게 777이라고. 그러면 일단 777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있나 없나 이제 보는 거야. 자, 요한계시록 4장 5절 가보는 거야.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네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자, 하나님의 일곱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일곱령은 재림 때 주님을 영접할 때 준비된 자들이 맡게 되는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지금 신약시대는 성령의 일을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보고 성령의 일을 마음이라 맡게 돼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이는 사건이야. 그러면은 재림 때는 이게 바뀌어버려요. 뭐로 바뀌어? 하나님의 일곱령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일곱령을 맞아야 어디다가? 머리에다가. 이거를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인이다 그래.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7장 2절 좀 있으면 이제 가서 볼 거예요. 이마에다 하나님의 인을 맞으라게. 하나님의 인이나 하나님의 일곱령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신약시대로 따지면은 성령의 인이나 성령이나 같은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곱 명이 뭐래요? 일곱 등불이래.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명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곱 명 중에 하나가 일곱 등불이야. 그 다음에 5장 6절 가보세요. 5장 6절. 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승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시고님은 하나님의 일곱 명이더라 이래버려. 하나님이요, 이렇게 숨겨놨어. 그것도 한 군데다가 세븐세븐 해놓은 게 아니라 4장 5절에 하나님의 일곱 명이 하나님의 일곱 등불이다 해놨어. 그 다음에 5장 6절에서는 일곱 눈, 일곱 뿔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곱 명은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곱 명은 일곱 등불, 일곱 영, 아니죠. 일곱 뿔, 일곱 눈. 아멘. 합쳐서 세븐, 세븐, 세븐. 이렇게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려면은 뭘 맞으면 돼? 하나님의 세븐 세븐 세븐을 어디다 맞아? 이마에다. 요한계시록 이제 7장 2절 가보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헤아지 말라더라. 내가 임마진 사이에 술을 들으니 이스라엘의 지파 각 지파 중에서 임마진들의 14만 4천이니. 자,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에 그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종들이 환란 시작될 때 맞는 이마에 맞는 하나님의 인 사건입니다. 근데 성도들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환란 시작될 때 천사로부터 동쪽으로부터 갖고 해돋는 곳으로부터 동쪽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종들이 맞고 육체구원 받을 자들한테 인치기 시작하는 거야. 요 육체구원 받는 자들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9장 4절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 하시기로. 여기서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 어쨌든 하나님의 인을 어디다 받는다 해서 이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자, 이마가 지금 두 군데 나왔어. 하나님의 인도 이마에다 맞으라고 하고 666도 이마에다 맞으라고. 이 이마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참 이게 성경을 편리하게 해놨어요. 알고 보면은 사람 인체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배당되게 돼 있어. 구약 성도는요, 이제 이를 어디다 맞았냐면은 남자 생식계에다 맞았어. 이거 할례라고 해. 할례. 할례를 남자 성계에다가 이제 해버렸다고.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물세 심장에다 치게 돼 있어. 마음에다가. 신자가 마음 신자 있잖아. 이렇게 한문으로 마음 신자가 심장 그려놓은 거야. 심장을 처음 두 개 찍잖아. 마음 신자가 우신방 좌신방 가르치는 거야. 요거는 제가 꿈에 난 얘기야. 잘 들던데 꿈에 대해서. 근데 맞잖아. 마음 신자가 땅땅 찍을 때 처음 두 개 딱 찍잖아. 그 가운데다가 딱 하나면 반드시 글자로 바뀌는 거야. 지금요, 신약시대는 이 마음이 우신방, 좌신방에 구별을 안 해. 재림 때는 갈라버려.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게요. 반드시 빗자가 마음 신자가 가운데다가 휙 하나 탁 구우면 되는 거요. 어쨌든 신약시대는 여기다 치는 거야. 그 다음에 재림 때는 이마에다 쳐요. 자,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은 이래. 구약시대 때 할례인 증거를 돌비다 이래. 돌비. 왜 십계명에다가 하나님이 말씀 줬거든. 돌비.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신비 이래. 마음에다가 빗어쳤다는 거야. 돌이라는 거야. 재림 때는 정비. 이 정자가 이마정자. 이마정자. 정상할 때. 그지? 중국말로 뭐라 해? 정. 이게 정상할 때를. 이게 이거예요. 기질. 이거 기질. 이거 이렇게 내가 모르는 게 없어. 이게 정수리 정자인가? 예. 이게? 예. 아, 발을 정자 아니야? 아니야. 여기 발을 정자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예. 이 저거요. 이마에다 치는. 어? 그러니까 이거 보고 정비라고 그래. 정비. 이마 정자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구약은 돌비, 신약은 신비, 정비. 이게 고린도 후서에 한 군데 딱 나와요. 3장가 봐, 3장. 저는 한 군데 딱 나오는 것밖에 몰라. 자, 고린도 후서 3장. 이거 진짜 찾게 됐는 거다. 네? 자기 같이 해야 되는. 3장 3절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어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신비한 것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의 신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 보고는 돌비, 신약은 신비, 마음 신자, 저기는 정비야. 이거는 뭐라면 최고의 사상을 가르치는 거야. 최고의 사상. 이마가 우리 머리 위에 있어 없어? 아무것도 더 이상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서
오실 메시아, 구약의 예수님, 신약의 예수님, 오신 메시아, 재림때는 다시 오신 메시아,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마에다 친다는 거는 하나님의 임도 진짜 이마에다 친다고 해가지고, 자, 이마에다가 진짜 빵 갖다 치까요? 노예처럼? 하나님의 일을?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여기다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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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칠칠 치나? 흉악하게? 만약에 진짜로 그러면 답이 다 나온 거예요. 666도 진짜 이마에다 666 치고 손에다 칠 것 같으면은 신약시대도 쳐야 안 쳐? 신약시대도 쳐야 안 쳐야 돼? 쳐야지. 구약시대는 쳤다고. 쳤습니다. 직접. 할례했으니까. 할례 해버렸다고. 아멘. 근데 왜 구약시대는 하고 왜 신약시대는 안 치고 안 치던 거를 재림 때 여기다 또 치냐고. 그럼 이거부터 이해해야 돼. 구약시대 때 왜 할례를 했는지. 구약시대 때는 육적인 빛따라서 구원을 줬단 말이야. 아브라함 네. 자손들한테만. 그렇게 육적인 피가 자 생명이 어디를 통해서 나와? 생식기 통해서 나오잖아. 아멘. 에? 그래서 거기다가 표를 했던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표가 생각해봐요. 자 모양으로 따진다고 하면 성령의 일이 삼각형일까 동그란 걸까 사각형일까? 아들. 모르겠어. 아 동그란 거. 동그랗지. 할래. 남자들한테. 할례를 어디다 쳤어? 남자 성기에다가 그 사각형도 있어? 아, 동그랗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시작 동그라면 여기도 동그랗고 여기도 동그란 거야.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돼. 눈에 안 보이지만은 신비도 여기 보면 어떻게 쳐 있어? 동그랗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도장이 동그란 도장이야. 딱 칠 때. 그러면은 이마에다 칠 때도 동그랗게. 동그란 거지.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마 사건은 끝났어요. 기지? 이마. 이마는 최고의 사상, 최고의 믿음을 가리키는 거야. 아멘. 더 이상은 없어. 사실은요, 사실은 성경의 이마 원어 들어가서 해석하면요, 여기가 아니야. 눈과 눈 사이야. 미간에. 그렇지! 왜 여기다 칠까? 눈과 눈 사이 이렇게 해석돼 있어. 원어 들어가면 이 얘기 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야. 난 옛날에 봤어. 네, 왜 그럴까? 이유가 머리 좋은 사람. 자 사람 맨 처음에 자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뭐라겠어? 에덴을 회복시키시러 오신다고 했어? 그러면 에덴의 회복이 참 죄 짓자마자 벌어진 게 뭐야? 눈이. 눈이 밝아졌잖아. 눈이 죄가 들어오면서 밝아졌잖아. 이거 저기 창세기 3장 7절에서. 예, 예. 자, 밝아진 눈을 다시 예수님 뭐하러 와, 실제로. 닫아주러 온다고. 닫아준 게 어디다 해야 돼? 여기다 빵 치면 눈이 다시 닫아지나. 그래서 이마에다 치는 거. 아. 놀래지도 않네. 맨날 여기는 놀래가지고 뭐 웬가는 거 말해가지고 놀래지도 않네. 여기 보니까 주님이라 직접 오셔야 놀랄 것 같아. 안 놀랄 것 같아. 그래서요 눈과 눈 사이가 이마가 해석 들어가니까 눈과 눈 사이가 나오더라고. 눈과 눈 사이 미간인 거야. 열린 눈 닫혀주고 오셔서 이마에다 치는 거. 그럼 이마 사건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주님 오실 때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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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못 맞으면 자동으로 뭐 맞는 거야? 666 맞는 거야. 666 맞는 거지. 그거 그니까 이렇게 된 거. 그거 이렇게 예를 들어서 666을 손이나 치든 이마에다 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세븐 세븐을 못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조건 666 맞는 거야. 이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사람이요 지음받은 날이 6일째 지음받았어. 짐승과. 그래서 자꾸 짐승의 표가 나오는 이유가 창세기 1장 가면은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이 같은 날 죽었어. 그런 다음에 이게 생명의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처음에 지음받았던 사람들이 영생길로 들어가려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생명과를 따먹으면서 7일 안식으로 들어갔어야 돼. 근데 6 더하기 2를 했어야 돼. 7일은 완전 죽거든. 근데 어떻게 됐어? 못 들어가 버렸어. 죄를 짓는 바람에.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요. 하나님이 다 잘 들으셔야 돼. 언약 있지, 언약. 언약을 어겼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이래. 아담처럼 저들이 언약을 어기고 이래버렸어. 뭐냐면은 생명과를 따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걸 언약을 어긴 걸로 표현돼 있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 이렇게 된 거요. 죄 없는 상태에서 영생길로 들어갈 때 나타난 거 보고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 그 저희가 행위 언약으로 발동된 거야. 생명과 먹으면은 7일째로 들어가는 거야. 영생길로 들어가는데 못 먹으면 그냥 육수에 머물러 버리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해하셔야 돼. 지금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자, 지금 잘 보세요. 예수 안 믿는 분들 있지, 지금. 이스라엘 숫자로 보면은 몇이야? 6이야, 6. 저쪽 만약에 지금 걸어가는 분들이 예수 안 믿는다면 우리가 저분들 영적으로 보기에는 6인 거야, 6.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떻게 돼버려? 7로 넘어오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1수는 하나님 숫자야. 절대 숫자.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통에 오셨단 말이야. 구유통에. 누가복음에 보면 구유통이 뭐예요? 소? 아니 짐승? 화통? 염물통이 구유통에 오셨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비천한 곳에 뭐 이렇게 오시려고 그래서 구유통에 오신 게 아니라 짐승밥으로 오신 거야. 짐승밥으로. 이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래. 그럼 이 염물통은 이러는 거야. 우리 예수 안 믿는 자를 짐승으로 보고 있는 거야. 짐승.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 떡을 믿는 순간에 사람이 되는 거야. 아멘. 짐승에서 사람 되는 거야. 다른 말로는 아담의 자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짐승밥으로 오신 거야. 우리를 짐승이라는 거야. 뭐 할 때? 안 믿을 때.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짐승에서 업그레이드 된 거야. 그러면 지금 안 믿는 자들 있지. 저분들은 육수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떡을 먹어야 칠수로 넘어와. 칠수 보고 말아 구원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저분들이 육수에 머물고 칠수에 머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야.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면은 육수인 거야. 저분들은 그냥. 기죠? 예수님 영접하지면 구원이 없어. 자, 이 원리가 그대로 재림 때 벌어지는 거야. 재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영혼 구원 받은 자들이 원래는 뭐였어? 숫자로 말하면 7수였었어. 7수인 기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하냐? 7수였었어. 근데 이제 주님 이제 숫자로 보는 거예요. 자, 영혼 구원 받은 게 실수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재림 예수님 만드는 순간에 내가 플러스 1을 해야 되는 거야. 플러스 1하면 뭐가 돼? 8. 부활 숫자가 되는 거야. 기지? 8수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못 만나버리면은 7에서 뭘로 빠지는 거야? 6으로 빠져버린다. 제자리였으면 얼마나 좋아. 이걸 가르쳐서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6으로 빠지 2000년 전으로 이제 돌아가야 돼. 2000년 전. 그래야 이제 재림기 얘기가 돼요. 2000년 전에 율법 가진 자들이 예수님 안 오셨으면은 다 천국 갔어. 예수님 안 오셨으면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실수에 머물러 있던 거야. 실수. 그지? 실수에 있어. 근데 예수님을 영접 안 해? 그럼 내가 실수가 그냥 있으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 영접하면은 8수로 넘어가는데 7에서 어떻게 돼버려? 6으로 넘어간 거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마귀 새끼다 이래버린 거야. 하나님. 그래서 독사 새끼다 이래버린 거. 너희도 지옥 자식이라는 거야. 원래는 7수로 넘어와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신분을 얻는 거야. 8수.
뭐 요한복음요 1장 가보세요.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말한 게 그대로 나타나. 아, 요한복음 1장이 바로 그 빛이구나 하고서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자, 11절 보세요.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이래.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요. 오실 때는 자기 땅에 오는 거야. 자기 땅이 어떤 땅이 이게? 땅이. 자기 땅이. 하나님 믿고 있던 자들이야. 그러니까 2000년 전 따지면은 율법 가진 자한테 온 거야. 자기 땅인 거야. 자기 땅. 이걸 그냥 땅으로 보면 안 돼. 자기 땅이야. 이게 믿는 자들한테 주님은 오시게 돼 있던 거야. 자, 자기 땅에 오면 두루구리로 갈려. 보세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지 않는 자가 있어.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왔다는 거는 자기 백성들한테 왔다는 거야. 근데 두 쪽으로 나눠지네. 영접하는 자가 있고 못하는 자가 있는데 하는 자는 누구라게?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마태복음 23장 32절에 가면은 독사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을 피할 수 있겠나 이래버려. 그리고 15절에서는요 그를 따랐던 백성들한테는 지옥 자식이 돼버려. 그러니까 예수님 이러는 거예요. 지금은 안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칠수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야 그냥. 근데 오시면 상황이 바꾸신다니까. 영접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어. 영접하면은 플러스 1이 되고 영접 못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아멘? 아멘. 2000년에 다 보여주셨던 거야. 아멘. 이거요. 666 사건 이렇게 설명하기 힘들어. 뭐 할 수 없어. 이게요.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 건 내가 보여드려. 그러면은 자 666은 이제 누구한테 대상으로 하냐 이거야. 누구. 안 믿는 자? 한테 하냐? 믿는 자한테. 영구원 받은 자한테 하냐? 이거야. 바포도 말씀드릴게. 미래는. 가라지는 뭐라고 해? 가만두어라. 추수 때는. 가라지는 안 건드리는 거야. 이삭을 상대로 하는 거야. 이삭을. 이삭을 상대로 재림 때는 추수 때는 이삭을 상대로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삭을 팔꿈치다 집어넣으면 두 부리로 꺾어서 나와. 반대로 나와. 알곡이 있고 축정이가 있어. 이게 축정이는 성경에서 영접하지 못한 자야. 알곡은 영접한 자를 이렇게 나온다. 이 축 그러니까 시험한다거나 환난 통과한다거나 추수한다는 거는 누굴 가리켜요? 변이삭을 가리키는 거야. 가라지는 뭐냐면은 아들 피가 있어. 피 옛날에 피가 뭐냐면은 논에 가면은 줄기는 똑같은데 키가 큰데 처음에 자랄 때는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주님이 그래. 야 가라지 꼽다가 이삭까지 꼽힐 것 같으니까 그냥 출 때까지 가만히 두어라 이래버려. 그 다음에 그때 가서 저기 한다고 그냥 그냥 갖다 제껴버린다고. 그래서 666표는요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냐면은 가라지한테 전혀 해당이 안 돼. 안 돼. 왜? 이 자들은 뭐 할 수가 없어. 추수 그 탈곡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피기 때문에. 누가 탈곡기에다가 피를 갖다 집어넣고서 어? 가라지를 갖다 집어넣고 그 알과 축전이 가려는 미친 농부가 어딨어. 없지. 그러니까 666은 누구한테 치는 거냐? 사실은 믿는 성도들한테.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겠냐? 땅에 거하는 자들 이래버려. 그러나 그걸 직접 보여줘. 아, 자, 계시록 3장 10절 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 이는 참차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할 때가? 시험할 때다. 자, 안 믿는 자들은 시험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거는 신약시대까지요. 이 재림 때 사건이야. 666 사건은 지금 해당이 안 돼. 지금은
농사 짓는 기간이라고. 농사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추수 때 벌어지는 게 666.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할 때? 시험할 때. 시험이 뭐예요? 알과 쭉쭉이 갈릴 때라는 소리.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은 뭐예요? 시험 안 당하는 거야. 인내의 말씀 뭐예요? 요한계시록. 자, 그 다음에 14장 6절 가보세요. 14장 6절. 요한계시록.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이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한테. 영원한 복음은 재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소식이에요. 이방인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예수님을 영접하려면은 영혼 구원 받은 상태에서 살아서 주님을 영접해야 돼. 영접할 때 영원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영원한 복음의 소식을 믿는 자들만 구원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 땅에 거하는 자들한테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는.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요?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이야. 이때 쭉정이로 빠지는 거 보고 화 받는다 그래요. 화. 자. 8장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8장 요한계시록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를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다. 이후에도 새 천사 불나파 소리를 인하면 하더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세 개가 있대. 그래서요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래. 아이 뵌 자, 젖 먹이는 자 화 있을 것이다 이래 버려. 아이 뵌 자가 누구요? 영혼 구원 받은 자, 젖먹이는 자들, 목사님들이요. 단단한 식물을 매겨야 되는데, 영원한 복음을 매겨야 되는데, 맨 뭐만 매겨? 영혼 구원이요. 영혼 구원 막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화가. 그러니까 이거를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본다고. 이제 저기 가면은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그러니까 666을 어떻게 치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시킨다는 거야. 이방인들은 미혹시킬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건 없어. 왜냐면 이미 저들은 자동으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귀의 사역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침수에 머물게 하는 거야. 예수님 오실 때 사람을 간단해. 침수에 머문다는 거는 자동으로 보여. 육으로 그냥 빠진다는 소리야. 이 믿음 이대로 주님 만나게 하는 거야. 이 믿음 이대로가 뭐야? 영혼 받은 그 미대로 질수 그대로 주님 만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질수 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를 만나야 돼? 팔로 넘어가야 돼. 이 팔로 넘어가는 거를 성경에서는 세븐세븐세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도. 자 그러면은 이제 이마 다 끝났어요. 그리고 666은 누구 상대로 하는 거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손에 대해서만 설명드릴게요. 왜? 왜 손에 맞으라고 하는지, 손이 도대체 뭘 생각하는지 이렇게 하면 돼.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는 인내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요한계시록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해버려. 그리고 작은 책이라고 해버려.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자, 작은 책이 어떻게 되냐 보면, 먼저 설명하고 이제 본문 들어갈게요. 성부의 오른손에 있는 작은 책을 예수님이 직접 받아. 무슨 손으로? 오른손으로 받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받은 책을 힘센 천사한테 그대로 전해줄 때 힘센 천사가 뭔 손으로 받아? 오른손으로 받아. 그런 다음에 이 받은 거를 사도 요한한테 딱 줘. 갖다 먹으라게. 오른손으로 갖다 먹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대 종들이 그거를 갖다 먹는 거예요. 무슨 손으로? 오른손으로 먹을 때 다시 예언하게 돼 있어. 다시 예언이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고 다시 예언이라. 아멘. 그 순서를 그대로 보여줘요. 5장 가봐. 5장. 요한계시록 5장. 그런가 안 그런가 봐요. 성경이 어영부영 호락호락 기록이 안 돼 있다니까. 못 찾아서 그러지. 이거 백두하고 천둥 해봐. 보이나? 안 보여? 안 보였어. 근데 한번 보고서 딱 하면 이제 다 보여버려. 한눈에. 자, 5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암파고 써있고 일구부대로 봉하였더라.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응, 아버지. 기죠? 하나님의 성부. 보좌에 오른손에 책이 있대. 여기를 여기다 작은 책이라고 안 해. 좀 있으면 이 책이요. 천사돈에 넘어갈 때 작은 책으로 이름이 박혀. 그 다음에 이제 7절 보세요. 7절. 일곱 명 다음에 7절. 5장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죠? 그런 말을 취하시니라. 예, 책을.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까지 끝나서 10장 1절. 10장 1절. 들이 우리 하나님 오셔서 나라와 제사장 앞에 섬겨. 자, 보세요.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흰색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에 밟고 하면서 여기 보니까 뭐예요? 흰색 천사의 손에 뭐가 있어? 작은 책이 있어. 이 손이 오른손일까 왼손일까? 당연히 오른손이지. 아까도 그랬잖아. 동그라면 다 동그랗다고. 그럼 오른손, 오른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8절, 8절 보세요. 8절, 9절 쭉 봅니다. 하늘에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되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아까 그 1절의 천사예요.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길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으리라. 먹어라. 네 배에는 쓰나 네 배는 꿀같이 달리라거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네 입에서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네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간에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여야 하려야 하더라. 이래버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마지막 시대에 이 추수할 일꾼들이 마지막 시대에 자들이 먹게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책이 요한계시록 1장 1절 가면은 똑같은 장면들이 나와. 자, 그걸 한번 안 가볼 수가 없어. 원래가요, 이 요한계시록을 원래 요한계시라고 하면 안 돼. 원래 성경대로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요한이 적어서 그냥 요한계시록 하는 거야. 그런가 안 그런가 1장 1절 가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래버리잖아.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누구요? 성부. 그가 누구야? 예수.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유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목적이 뭐야? 마지막 시대 종들한테 보이려고 했다는 거야?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순서 헷갈리면 안 돼. 성부. 이 순서가 나오잖아. 성자. 자. 천사. 천사. 요한. 마지막 시대 종들. 이 목적이 마지막 시대 종들한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르게 본자가 종 되는 거야. 신분 상관 있어 없어? 목사 장로 이거 아무 상관 없어. 내가 이 믿음을 갖고서 전하면 뭐야? 종들의 단열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목사 안 서고 전혀 상관없어요.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작은 책을 갖다 먹는 사람도 갖고 오는 통로가 어떤 소냐? 오른손에 뭐가 있어서 작은 책이 있어. 요한계시록이.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책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 요한계시록을 먹으려면, 작은 책을 먹으려면 반드시 무슨 손으로 갖다 먹어야 돼? 오른손으로 안수할 때, 구약시대도 전부 다 오른손으로 했어. 다 오른손이야. 안수하거나 뭘 해. 전부 다 권능을 상징해. 행함을 상징해. 아멘? 그래서 오른손으로 내가 갖다 못 먹으면은 반대로 오른손에다 뭐 맞는 거야? 666 표 맞는 거지. 그렇지. 영적인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어려워 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거야. 이게 성경은 이게 희생지대가 없어. 하얀 거 아니면은
검정과 뭐 아니면 도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 어둠을 자꾸 보고 해석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 안 보여. 이 빛을 딱 봐버리면 어둠은 자동으로 굴러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볼 거 없어. 뭐만 보면 돼. 빛만 보면은 어둠은 자동적으로 보이는데, 어둠 가지고 백날 연구해봐야 뭐는 안 보일까? 안 보여. 빛은 안 보여. 아까도 킥도 할 때 그러잖아. 이울 때, 마이라코도 이울 때 뭐라고 했어? 메이저만 이우라고 하잖아. 이쪽 저절로 된다. 뭘 두 개 다 해버려. 복잡해지는 거로. 그지? 원리가 그래, 원리가. 그래서, 오른손에 손 맞는 것도요.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요거를 이해하려면 이렇게 봐. 봐봐. 재림 때 예수님 만나는 자들이 뭐라 해서 새 언약이 나한테 다가왔다고 했지요. 동영상 그렇게 자꾸만 나와. 새 언약이 자동으로 왔다는 거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근데 이 새 언약이 왔을 때 못 먹은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아담 때 창세기 3장 22절에서 보면 이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게 나와. 자, 내가 지혜가 들어와서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3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저가 이제 쫓아내는 이유를 설명해. 저가 그 손을 들어 생명과를 따먹게 되면은 이 몸이 어떻게 바뀌어? 영생교로 들어가게 바뀌는 거야. 중신 상태에 있어. 그거 따먹을까봐, 손으로 따먹을까봐 쫓아내버린 거야. 그렇게 나와. 그리스 손인 거야, 손. 손. 그러니까, 봐봐.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뭐로 따먹었어? 손. 그게 666이라는 거야. 손에 맞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과를 못 따먹은 거를 선악과 따먹은 걸로 보는 거야. 666으로. 복잡하게 생각도 없어. 자, 그러면 결론 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666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777이. 짐승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표. 하나님인이 중요한 거야. 주님 만나려면 이마에다 뭐 맞아야 돼? 하나님의 일을 맞아야 돼.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곱령이야. 하나님의 일곱령은 세븐, 일곱 등불. 일곱 눈, 일곱 뿔이란 말이야. 세븐, 세븐, 세븐을 맞아야만이 구원을 받지. 666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666 알아가지고 그걸 안 맞는 게 중요해? 777 알아가지고 777 맞는 게 중요해? 그렇지. 그래서 666은요. 실지구가 아니라 문자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요. 666을 진짜 이마에다 손이다 맞는다면은 777도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일을 노예처럼 맞아야 돼. 자, 아무리 하나님의 인이고 세븐세븐이라도 우리 이마에다 친다고 해봐. 보기 좋아? 아니면 흉물스러워?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666, 자, 777 하나님의 임도 영적인 사건이듯이 당연히 666도 영적인 사건이다. 실제로 맞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럼 안 맞는다고 해도 구원이 있냐 이거야.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아는 게 중요해? 666이 뭐 이마에다 맞고 뭐 어디다 맞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소식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666의 이 정파하는 소리에 미혹들 되지 마시고. 왜냐면요, 한국 교회 지금 목사님들이 베리치 가지고 하나님의 참 666 표 받지 말라고 아주 그냥 사용하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제가 아 저쪽에 저기 어디더라 저쪽 김포공항 가기 전에 서울 그쪽에 절을 갔었어. 말씀 전하러 갔어요. 목회자 세미나로 딱 갔는데 여자 목사님들이 많은데 딱 이게 오더란 말이야. 이 사용하는 사람들 처음 봤는데 바로 와. 그냥 와. 하나님이 알게 하시게. 내가
이래서 물어봤어. 목사님, 혹시 베리시 666 같은 가지고 사역하시죠? 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사역하시죠? 이렇게 맞대. 뭐라고 해버렸어, 다. 거기서.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랬어. 666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베리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랬어. 그거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역하지 마세요. 했더니, 이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 말씀을 하게 하시더라고. 근데 이분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 깜짝 놀래. 사실 이게 있어요. 그분들은 뭐냐면 목적이 이런 거야. 베리치 맞지 말라는 거야. 주님 못 맞는다고. 근데 그 말도 틀리다니까? 안 맞는다고. 안 맞는다고 주님 만나냐고. 666도 안 맞는다고. 하나님의 일 맞지 않으면은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해야 돼? 하나님의 인 얘기만 해야 돼. 그거를 맞게 그 얘기만 해야지. 어디가 666을 뭐로 말해? 아니 하나님의 인 맞지 않으면 자동으로 다 빠지는 건데 그거는 맞고 안 맞고도 생각할 필요도 있다 없다? 없다.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짐승피에, 짐승표에 대해서는, 이게 육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이고, 또 666이 중요한 게 아니라 777, 777, 하나님의 일곱령, 하나님의 인 사건을 아주, 더 알아서 가지고, 어둠 거는요, 바라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 이 빛의 사건을 바라보시고, 더욱더 믿으시고, 또한 이 미혹된 길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